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 나이 몇 세 때요? 600세. 그럼 사람이 600살을 넘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는 600살만 산 게 아니라 900살을 넘게 사는 거예요. 95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명을 찾아보니까 다 900살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오래 사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한다면요, 그 물층이 온실 효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의 열과 빛이 오면 물이, 물층이 순환을 하게 되면서 지구의 환경이 일정한 온도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라면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입증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명까지 오게 됐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물의 심판 이전에 900살을 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분명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을 다 덮었으면요, 물이 땅을 다 덮었으면요, 바닷물이 넘쳐난 거잖아요. 그러한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아프리카입니다. 자, 저희 파리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첫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바닷물 떠보면 색깔 없다고. 근데 저희가 파리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분이 오셨어요. 바닷물 얘기를 해줬더니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 못하는지 아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바닷물을 본 적이 없대요. 왜죠? 이 아프리카 쪽에는 바다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막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금 이 지역에서 소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소금 뭘로 만듭니까? 예? 다른 방법 있습니까? 소금은 바닷물로 만들어요. 그런데 바다가 없는 이 사막 안에서 어떻게 소금을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저것도 한때는 바닷물로 덮였던 곳이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또 한 곳을 소개합니다. 볼리비아 사막을 소개합니다. 하얀 사막. 우주에서 내려다봤을 때도 눈에 들어오는 장엄한 공간. 남미의 볼리비아. 여기 보이시나요?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눈 덮인 곳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이에요. 이 내륙 안에 이 거대한 소금 사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저 볼리비아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여기 아무나 잘못 들어가면 방향을 못 찾아서 못 헤어나온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뭘 보고 찾아내냐면은 이 별자리와 하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그걸 찾아내서, 그래서 누군가가 오면은 그 선교사님이 이 우유니 사막을 보여드리면서 이 성경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한때는 바다로 덮였다라는 증거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증거들이 영국에서는 참 소용이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저 선교사님하고 대영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대영 박물관에 가봤더니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보면요, 그 풍요로움 속에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대영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다 가보셨어요? 자세히 봐보셨습니까? 제가 파리에 2년 있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한 번 가서 30분 동안 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가봤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더 못 가봐요. 그런데 대영 박물관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봤더니 예, 홍수가 사실이라는 그 증거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곳에 가셔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여드리는 자료 말고요, 직접 가서 확인하는 자료를 보신다면 더더욱 이 말씀들이 사실로 느껴질 겁니다. 저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미국에다가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예, 엄청 몰리고 있대요. 가보셨습니까? 켄터키주에. 그래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보여드릴까요? 그럼 5분 뺍니다. 자, 이곳이 입구입니다. 실제 크기, 실제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했다라고 합니다. 잣나무입니다. 크기가 예사롭지가 않죠? 3층으로 졌습니다. 이 안에 모든 동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식량도요. 어떻게 배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공룡도 있고요. 물도 정화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놨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비둘기 날려보내네요. 예, 많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그 안에다가 다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저 결론부터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물의 심판은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 있고, 그 증거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저 물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살아남은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자, 살아남은 사람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거죠? 방주에 탔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방주에 탔죠? 방주에 타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탄 거예요.
그럼 멸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당한 사람은 왜 멸망당했죠? 방주에 안 탔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왜 안 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증언과 성취함과 모든 증거들을 성경의 인류의 역사 전체를 기록하셔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자, 홍수, 물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대요. 자, 죄악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억지로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내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방주에 타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멸망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라는 거 아니죠?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쉽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제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보여드립니다. 마이크, 이게 들어있네요. 또 안 보입니다. 제 주머니 안에 뭐가 있죠? 확인하면 굳이 제 주머니 안에 마이크가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확인을 하면 믿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믿음인 거지, 믿음은 억지가 아닌 거예요.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벌써 이틀이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 대한 확인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내일 이어서 우리 부분적으로 성경을 믿기보다 전체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확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도 그 증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류 최초의 역사,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역사가 사실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도 저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